오케이, 진요, 가봅시다. 그들이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오케이, do they walk to the park죠? Do they walk to the park?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where are they walk 하면 왜안 되는지. 두 번째 질문은, does they walk 하면 왜안 되는지. 세 번째 질문, 그들은 걸어간다는 뭔지. 오케이, 첫 번째, are they walk는 왜안 돼요? 하다시 속에 누가 들어있기 그렇죠. 묻고 싶으면 do they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does they walk는 왜안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걸어간다는 얘기야? 남자 한 명이 걸어간대, 여자 한 명이 걸어간대, 그것이 걸어간대, 전부 다 아니죠. he나 she나 it이 뭘 한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속엔 누가 들어있는 거야? does가 들어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왜 더즈가 나오냐? 그다음 그들이 걸어간다는 뭐야? 그렇지. 와우. 지금까지 수업에 있는 학생 중에 제일 또롱또롱하게 잘 대답했어. 역시.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아니 그들은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아.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은 어디로 걸어가는데? Where? 그렇지. 그렇지. 정리해서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그렇지. Where do they walk? Where do they walk? 오, 대단한데? 그랬더니, 빵집 걸어간다. 그렇지. They walk to the bakery. 와우. 계속해서, 그는 누구니? Who is he? 자, 이거 이렇게 묻고 답하는 문장도 할 건데, 좀 이따가 who에 대한 대답이 뭔지, 어느 단어가 who에 대한 대답인지 하고 무슨 뜻인지 얘기해줘. 그렇지. Who is he지? Who is he? 그랬더니 삼촌이에요. He's my uncle. He is my uncle. 그럼 여기서 후에 대한 대답은 뭐야? My 그렇지, my uncle. 그렇지, my uncle이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에 대한 대답이니까 who is he? 했더니 he is who에 대한 대답, my uncle. 그럼 my uncle은 무슨 씨야? 그렇지, 이름 씨지.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 씨지. 아, 오늘 선생님 답답해 죽는 줄 알았는데. 막, 진여가 속을 뻥 뚫어주네. 와우. 오케이. 멋지다. 그래서 늦게 전화했던 거예요? 막 선생님 막 허파 비비지는 줄 알았어. 오케이. 계속해서. 그럼 누구를 좋아하니? 오케이, 무슨 느낌 하나도 안 드네? 그렇지, who does he like?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Who does he like? 와우! Who does he like? 그랬더니, 그는 널 좋아하던데. 오케이, okay. he's like야. 비동사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럼 그는 너를 좋아한다는 뭐야? he's는 he is의 줄임말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he's야, he야. 오케이, okay. 그래서 그는 너를 좋아한다는 뭐야? He like you. He like you. Likes you.
오케이, 정리해서 뭐라고? He likes you. He likes you. 왜 he like you가 아니야? 왜 he like you가 아니야? like의 뜻이 뭐고? 좋아하다라는 뜻이기 무슨 때문에 시고? he 무슨 시고? 하다 시고, 하다 때문에 시 아래 몰래, 원래는 뭐가 들어가는데? 가 do가 들어간대. 들어가고 여기는 그래서 he가 한다는 얘기니까 does가 들어간다. 자꾸 he's like 하면 he is. 여기 be 동사 필요하다는 얘기 같아. he's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야. he is의 줄임말이야. 오케이. 여기서 그녀가 그 책을 읽나요? 그렇지. Does she read the book? Does she read the book? 오케이, read의 뜻이 뭐야? 하다시니까 do나 does가 들어있었죠. she니까 does가 들어있었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읽지 않는데. 오케이, 정리해서 빠르게 뭐라고? Okay, no, she doesn't read the book. No, she doesn't read the book. Okay, 계속해서 그녀가 무엇을 읽나요? What? Does she need? 그렇지, 정리해서 빠르게 뭐라고? What does she need? 그렇지, what does she read? What does she read? 오케이, 그랬더니 그녀가 그 신문을 읽습니다. She read는 말도 안 되죠, 그쵸? She reads. 그렇지, 발음은 reads야. 뭐라고? She 그렇지. 읽다라는 하다시 속에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갔으니까 s가 튀어나왔죠. 계속해서. 후. 너 누구야? Who is you? Who is you? 그쵸. you는 be동사 is랑 같이 쓰죠? 아니고 호텔 뭔가. 난 you가 is랑 같이 쓰는 거 처음 봤어. 이거 뭔가 아니고 호텔 너는 뭔가 행복하다가 아니고. 뭐야?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You are happy. 오케이. you는 정신 차려라. Who are you? Who are you? Okay, 그랬더니 난 샘이다. I am Sam. I am Sam. 그럼 여기서 who에 대한 대답 뭐야? Sam. Sam 무슨 씨야?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은 이름씨다? 누구나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름씨라고 했죠. 계속해서 그것은 달로 갑니까? 오케이, 묻는 느낌 하나도 안 들죠? 정리해서 뭐라고? Does it go to the moon? 오케이, is it go는 왜안 돼? 그렇지. Is it go 하면 이 안에 do나 does가 들어있는데 네가 왜 나와? do나 does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럼 do it go는 왜안 돼? is it go 하는 거니까 이 안에 do가 들어있어서 does가 들어있었어.
오케이. Okay. It이 하는데 두가 들어있냐? It, it does. does죠. 그러니까 does it go죠. 그것이 간다는 뭐야? It goes. 그렇지. It goes 해야지. go 속에 does가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Okay. 그랬더니 아니 달로 안 가는데. No, it Doesn't doesn't. go to the Okay, 뭐라고요? moon. No, it doesn't go to No, it doesn't go to the moon. the moon. No, it doesn't go to the moon. 오케이, okay, 계속해서 그것은 어디로 가는데? 오케이, okay, 묻는 느낌 또안 들죠? Where does it go? Does it go? 그렇지, 정리해서 뭐라고? Where does it go? 오케이, 하다시가 들어있는데, 묻는 느낌이 들게 하려면, do나 does를 꺼내서, do you, does he, does it, do they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걸 익히란 말이야. Where does it go? 그랬더니, 그렇지. It goes to the Mars. It goes to the Mars. 오케이. 계속해서. How are you? 오케이. 그렇죠. 이거 안부 묻는 거고, 좀 이따가 이 How are you에 대한 대답이 나올 건데, 그 How are you에 대한 대답의 말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고 무슨 신지 얘기해 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How are you라고 안부 묻죠. How are you?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I am busy. I am busy. 그러면 여기서 how에 대한 대답은 뭐야? busy. busy고 무슨 시야? 어떤 시야? 그렇죠. 와우. 와우. 진유 박수. 와, 오늘 선생님 박수 빨리 너도 박수 쳐 빨리. 당장 박수 쳐. 박수 쳐야 되겠어. 와, 진짜 오랜만에 친다. 아, 오늘 진유 정말 잘했어. 자, 근데 박진유. 너 미리 안 해놓을 거야? 응? 혼난다, 너. 너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 알았어? 미리 해놔야, 응. 바로 핸드폰을 본 다음에 정신 먹고 공부도 하고 학교 공부하고 뭐 등등 하다가 공부를 싹 혼난다잉? 빼먹었어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 조금씩 나누어서 해. 주말 동안, 다음 주 화요일 날 해야 되니까. 알았어? 네, 저 미리 네. 봤어요. 예, 수고했어요. 안녕.